여러분, 양심 그러면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도로 따르기엔 약간 이건 인간적이지 않나 하는 거는 양심의 작용을 말하는 거고요. 제가 말한 양심은 이건 작용이고 본체로서의 양심. 즉, 하나님이 명령한 게 양심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 못할 겁니다. 그럼 그 명령한 양심을 보면은 이것만 따르자니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양심이 아닌데 왜 명령이 다 양심이죠? 하나님 자체가 양심이신 거예요. 아니, 명령하신 걸 보면 하나님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있죠. 머리 달렸으면. 맨 와가지고 사랑이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?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사랑하라.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요, 사랑이죠. 사랑이 사랑하라고 명령했겠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유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? 유교 성리학자들 글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. 하나님 모습이 이런 식으로. 꼭 이렇게 도형은 안 그려졌어도요. 이렇게 한자로 다 써놔요. 원 하나 그려놓고요. 태계나 율곡 다 인간 본성 그릴 때원 그려놓고요. 인, 의, 예, 예, 지. 가운데 신. 이걸, 그리고 이게 한 우리의 양심이니까 양심이란 뜻은 허령지각 한문으로 신비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게 우리 양심이에요. 그 신비한 보세요. 허령지각의 어떤 도덕적이라는 말이 없죠. 그런데 양심이에요, 이게.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I am 자리고요. 이두 자리 안에 명령이 프로그램이 인의 예지가 깔렸더라는 거예요. 태계 선생, 율곡 선생 그림, 이 그림 둘다 그려놓으신 거 있어요? 성악 십도에도 이 그림 들어있어요? 한번 보시면,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. 내 영이. 이건 혼이 아니에요. 영이에요. 생각, 감정, 오감이 혼작용이라면 영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. 영이 어떻게 생겼다고요? 허령지각. 텅 비어서. 어떤 생각, 감정, 오감도 없으니까, 때가 없으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. 이게 불교적으로는 공하다는 거예요. 공인데,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. 지각하고 있다. 지각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. 이 알아차림의 의식은.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 의식.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실 때 오직 생각, 감정, 오감을 비우고 존재한다는 느낌만 가짜라고 집중하셔도 좋고 오직 알아차릴 뿐 하고 들어가셔도 좋아요. 왜? 하나니까. 존재가 리꼬르 알아차림이에요. 여러분 존재한다는 게 뭔데요? 내가 존재한다는 게 뭔데요?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.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, 우주를.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로 딱 느껴지시길 바래요. 그러면 유교랑 기독교가 둘이다, 불교가 둘이다 이런 말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건 체험이 없으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.